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독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 안에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또 따라 부르기를 좋아해서 오디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튜닝을 하거나 최상의 사운드로 세팅해 음질을 맞춤하고 고음질로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실행한 음악을 자동차의 스피커를 통해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 시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설정만 거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음질을 구현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할 때 차 안에서 듣는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차량 스피커까지 출력이 되는지를 짧게 요약해서 알려줄게.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 무선 모두가 PCM과 AAC, LC 방식의 코덱으로 오디오를 연결하게 돼 있고, 여기서 코덱이란 오디오를 압축하고 해제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량과 휴대폰을 유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면 PCM 방식이 기본값이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 시에는 차량의 블루투스 대역폭과 하드웨어의 스펙에 따라서 AAC, LC와 PCM 중에서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돼 있어. PCM은 오디오를 압축하지 않은, 쉽게 말해 손실이 없는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코덱이고, 이와 반대로 AAC, LC는 낮은 비트율에서 음질을 구현하는 오디오 코덱으로 손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PCM에 비해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따라서 기존의 AAC, LC 방식으로 연결되었던 차량을 PCM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향상된 음질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PCM 방식의 코덱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줄게. 먼저 스마트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설정에서 기기 간 연결을 선택한 다음 화면 가장 아랫부분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을 스크롤해서 가장 아랫부분을 보면 버전이 나오지. 이 버전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 번 터치를 하면 개발자 설정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고 팝업이 보일 거야. 여기서 확인을 선택하면 되고, 이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더보기를 눌러서 개발자 설정을 선택한 다음, 그러면 화면 중간 부분에 오디오 코덱이라는 게 보일 텐데 이걸 선택을 하고, 다음 화면을 보면 표준 협상 허용, PCM, AAC, LC 우선 사용 등등에서 모두 4가지가 보일 거야. 여기서 PCM 우선 사용을 선택해서 변경하면 되고, 그런 다음 스마트폰을 재시작하면 설정 적용이 완료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미 설정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크게 체감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만약 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또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듣겠다 할 경우엔 코덱을 표준 협상 허용으로 선택하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같은 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음질이 좋다, 또 누구는 별로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오늘 나에게 맞는 음질을 한번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